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람이 늙어가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일찍 자게 되고 또 일찍 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제가 거의 9시 넘으면 벌써 졸기 시작하고 새벽 3시면 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는 시간인데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또 좋아하는 교회라 기쁨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가장 답답함이죠.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 누구나 빼놓지 않고 먼저 찾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또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층계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교회당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양쪽으로 쭉 작품들이 이렇게 조각상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첫 번째로 항상 놓여있던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삐에타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슬픔의 모습을 조형화한 것이죠. 그런데 1972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1972년 5월. 한 젊은이가 이 사람은 본래 헝거리 출신이고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던 젊은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청년이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주머니에다가 햄마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당 안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유리로 잘 보관이 되어 있고 또 지키는 시큐리티 오피서들이 거기 경찰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보호가 허술했던 시대야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이 교회당 딱 들어오더니 그 삐에타상을 쏘아보는 거예요. 한참 쏘아보더니 주머니에서 햄머를, 망치를 갖고 다가가서 그 마리아상을 막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마, 눈, 볼 막 두들기 시작했어요. 우수수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야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고 쫓아와서 청년을 붙들었을 때는 이미 이 삐에타상은 상당한 손상을 이미 입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당시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이 미술 작품을 아끼는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삐에타상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리지널 그대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가면 과거에 그런 피해를, 상처를 입었던 그 스토리를 알지 못한 채로 거의 완벽하게 복구된 그 삐에타상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에타상은 한때 치명적 훼손을 상처를 입고 깨어졌던 비에타상입니다. 이 깨어진 비에타상 앞에서 또 이 뉴스가 사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있었던 중요한 질문, 과연 비에타상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주전 620년경입니다. BC 한 620년경. 당시 세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빌로니아 혹은 갈대아라고 부르던 이 제국이 떠오르면서 성경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침범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들은 조금 치고 조금 여유를 두고 다시 더 쳐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기울어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은 거의 결정적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가정이겠죠.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중요한 질문, 과연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요즘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나라는, 아니 인류는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이 텍스트입니다. 본문인데요. 시기 어느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는 즉각적으로 교회 부흥부터 떠올리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뜻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Revival, 이게 부흥. Revive us, 그러면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결합입니다. Re, 다시, vive, 살린다. 다시 살려주옵소서. 혹은 가장 우리가 쓰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언어에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 대입시킬 수가 있다면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수년 내에 지금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무너진다는 것이 결정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고 계시죠?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회복을 위한 기도. 자, 이런 질문을 끌어안고 BC 620년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회복의 기도예요. 회복의 기도. 이 하박국에서 배울 수 있는 회복의 기도. 저는 오늘 밤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립니다. 제 말씀 후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터인데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세 가지 키워드. 그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 여기 3장 2절에 주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회복의 결과를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진노 그리고 긍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하박국이 진노란 단어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그가 그 땅의 현실을 보았을 때 이 진노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하박국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박국 1장을 딱 열면 하박국이 시작되면서 자 1장 2절에 자 1절은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벌써 나라는 기울고 가정은 흔들리고 있었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요즘 이 단어가 절실하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되겠습니까? 조금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오미크론이 찾아오셔서 네, 우리는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코로나의 극복을 말하지 못하고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이 시대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그리고 하박국 1장 3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영어로는 why라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강포, 흔들리는 가정들, 찢어지는 가정들, 부부가 나누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나누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어찌하여 이런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단어는 하박국 1장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눈으로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게 하십니까?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이 바다에 떠도는 고기들 방향을 알지 못하고 뿔뿔이 지금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고깃대처럼 혹은 다스린 자 없는 벌레처럼 땅을 기고 있는 벌레가 벌레도 리더가 있는데 리더를 상실한 벌레들 방향을 알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며 땅을 기고 있는 벌레 같은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죠? Why?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조금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나쁜 일을 행하고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생각. 네. 그러나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엎드려 그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존중하지도 못하고 동남아시아 돌아다니면서 죄나 짓고 다니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그러나 이 진노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진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긍휼만은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진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만은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긍휼을 비는 기도예요. 긍휼을 비는 기도. 좀 더 원색적으로 긍휼을 우리의 원색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달리 말하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세 가지 케이스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긍휼을 비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 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눈을 떴어요. 네. 또 하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물론 그 중에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그들이 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야기.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 피할성의 기도. 나는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았으며 이 어려운 시절에도 저는 꼬박꼬박 주일이면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저는 십일조를 주님 앞에 빼먹지 않고 내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께 드렸으며 그리고 저는 금식도 하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누구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보면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자, 이 기도문은 종교개혁 이전부터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 이 기도는 강력한 중보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급하면 앞에 건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주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기도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구나. 근데 한 가지가 좀 귀에 거슬렸어요.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교회 와서도 옆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제가 민망해갖고 한 번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집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제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큰 소리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무개 권사님이 왜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갑자기 그것이 궁금했어요. 알아보니까 권사님한테 뭐 싫은 소리 좀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사모가 그거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아무개 집사가 등장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마누라에게 스트레스 주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밖에 나왔다가
제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의 기도 소리예요. 누구를 또 불쌍히 여겨달라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 예.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그 기도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또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저보고 가정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었는데 저는 가정 회복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식구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5장, 6장에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예,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이렇게 주인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근데 이 5장, 6장에 들어가기 4장, 에베소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 너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에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사람으로 산다. 그게 뭐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죠, 사실은. 정직해야 합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성의 연약함.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다면 내 아내를 용서할 수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때로 가끔씩 부모에게 섭섭해도 우리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긍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외칠 때, 긍휼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그래서 회복에, 무슨 회복이든지, 가정 회복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 옆에 사람에게 너무 큰 소리를 하면 비말이 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키워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본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본문이. 자, 지금 적들의 침입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가정이 와해되고 직장도 흔들리고 하면서 자 하박국 3장에 절정에서 17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실이에요. 네,
나라가 끼우니까 적들이 지금 나라를 침범하기 시작했고 무화과나무 우리 포도원이 짓밟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집 외양간에 소가 소를 낳지 못하고 은행에 적금이 줄어들고 네.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이면서 기도해요. 18절에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내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지고 은행에 적금이 없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안전핀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없어지지 않은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비록 돈을 잃었지만, 직장을 잃었지만, 권력을 잃었지만, 건강도 잃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네, 찬양하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제가 수년 전에 목회자들 여러분을 모시고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의 섬, 지금은 참 아름다워졌어요. 네, 거기 소록도에 가시면 한복판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한 4, 50명 목회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쭉 앞에부터 앉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전도사님, 그분도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면서 교회의 역사, 소록도의 역사를 잠시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거기 한 20분만 말씀해 달라고 그랬지만 네, 그분이 그런데 소록도가 지금은 아름답게 느끼지만 과거의 소록도 20년 전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의 마지막 유영지 같은 섬이었다고, 여기가. 근데 우리가 이 섬에서 견디고 이 섬을 오늘 보면 거의 근사한 아름다운 섬으로 바꿀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록도만 보시면 안 되고 가야 할 섬이 하나 더 있다고,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안내할 테니까 가시겠느냐고 저를 쳐다봐요. 제가 인솔자니까. 근데 저는 뭐 그 다음에 또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제가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워요. 지라도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있어요.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여기 있지 않느냐, 없을 지라도 네,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이 뭐가 있겠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우리들, 우리에게는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붙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붙든 분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자고 나눠줬어요. 찬송가를. 제목을 보니까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네.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지금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것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가정도 흔들리고 가정의 경제도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없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지나간 2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작년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 42살이었는데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 2월에 건강 체크를 하다 보니까 대장암 4기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꼭 8개월 투병하고 작년 한국에서는 10월 9일, 미국에서는 10월 8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10살 먹은 저희 손자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암과 더불어 싸움이 시작되면 누구나 그런 것처럼 저의 기도 제목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내 아들이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벌떡 일어나 건강을 찾으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아들에게 주신 기적을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2월 이제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 시작되고 표적 치료. 근데 큰 진전이 없었어요. 7월 지나고 8월 초가 되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아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나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기적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아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를 회개시키더라고요. 저를 회개시켰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는 여러 세월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소망이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거의 우상이었습니다. 네, 공부를 잘했고 저 한동대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또 변호사 시험도 단번에 합격하고 뭐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는 요즘 신문에 많이 회자되는 넷플릭스의 아주 좋은 자리에 오퍼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아이가 제 마음속에는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네, 아들이 공부 잘하고 잘나가고 출세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했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잘나가지 못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같이 아파했을까. 주님이 저를 회개시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많은 회개를 하고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나는 기적을 믿어.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주실 거야.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웃어요, 전화에. 아빠, 걱정 마라.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전화가 되고 아멘. 전화를 끝나고 하나님 됐어요. 이제 내 아들을 불러가도 저 원망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할 때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는 사돈의 팔찌까지 뒤져도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영어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정말 예수 믿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 영어 공부하는 데 갔더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저는 갈 때마다 결심을 했어요.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영어만 배운다. 근데 이 성경 가지고 가르치니까 난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책인 줄 몰랐어요. 근데 8차와 운명을 바꿀 책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이 꼭 한 구절을 주고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돼. 예수 안 믿고 영어로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네. 네, 한 번은 그분이 주었던 숙제가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누가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 이 구절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난 못해.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문자 그대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하라는 뜻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 이게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로구나. 사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나의 가족. 근데 이 소중한 존재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겠지,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자식들에게 몰두해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아직 예수도 제대로 안 믿을 때인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겠지. 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또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숙제처럼 왔던 질문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100살이 다 되어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아마 처음에 이삭 받고 나서는 날마다 감사원금 드리고 날마다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이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독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다가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존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우상이 돼요. 남편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지나간 시대의 영성가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 Intimacy with God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정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더 중요한 것,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그분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키워드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다 같이 하나님의 비전. 하박국이 기도하며 거의 찬양 같은 기도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말 성경에는 중요한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임했어요. 내가 저 높은 곳에 다닐 것이다. 높은 곳에. 우리가 높은 곳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 그것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곳 마침내 우리가 그곳으로 서서 다니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사슴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있는 사슴 한 마리가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합니다. 다른 동물이 혹은 사람이 포수가 그러자 이 사슴은 자기의 그 작은 발, 연약한 다리, 그 다리를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그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던 어둠의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사슴의 유유자적한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그 높은 곳에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저는 제가 젊은이들 주례를 할 때 내가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자녀들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그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회당,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갔다 와서 어느 날 아빠나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 같단다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이것이 크리스천 홈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제가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꼭 간단한 레슨 하나를 합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넌 크리스천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라고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남편, 아내, 신랑, 신부 이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라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바라보면 조금 이따 바로 지쳐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두 사람 사이가 계속 좁혀진다고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두 사람 사이도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요. 진정한 연합이.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아니에요. 틀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장입니다. 12, 13, 14가 패키지로 묶여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다가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 근데 사랑장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뭐냐? 나는 그 사랑장을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4장에 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4장 8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 나타났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을 계속 쭉 읽어 내려오시면 13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합된다고.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사랑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이에요. 아멘.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간 후 천국의 소망을 믿지만 그래도 힘들었죠. 아프고 힘들고 꼭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계속 제가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시를 쓰고 기도문을 쓰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1주년 되는 한 달 전에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혹시 나처럼 자식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책으로 도란노에서의 책을 펴냈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제 아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 아내가 그림을 조금 그리는 화가입니다. 팔이 세 개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긴 우리 아들의 모습. 이 그림의 제목은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진정한 위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될 때, 그 사랑 안에 연합될 때.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때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전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 근데 그날 아침 큐티하려고 보았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보내고 감사했는데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인터넷에 많이 그날 제가 감사했던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42년 동안 그 아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내 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떠난 것도 감사하고 네. 그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제가 장례식 하려고 LA 공항에 딱 이제 와서 딱 사실은 공항에 도착하고 났더니 소식이 왔어요. 3시간 전에 떠났다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김우준 목사님이 와 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뭐예요? 제가 제 아들이 아들 이름이 이범인데 이범 집사를 전화할 때마다 병원으로 찾아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이범 집사는 두 마디 말만 계속 반복했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는 제 아들을 미국에서 화장한 다음에 한국으로 백팩에 화장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덩치가 굉장히 컸고 운동도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런 백팩에 제로된 아들을 안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와서 이제 한국에서 한 번 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안성에 있는 저희 교우들이 가 있는 그 터전에 아들을 놓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다가 유골함에다가 뭘 쓸까 그러다가 내 아들의 마지막 고백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 전체의 고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얼만큼 삶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고. 그분 바라보니까 아프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우리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누리는 천국.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비전, 천국을 살아가는 비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이제 그 천국을 이웃들에게 소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만 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